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하나증권이 발간한 리포트 나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에코프로에 대해 최초로 매도 의견을 제시했던 바로 그 증권사입니다.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목은 Still Good, 여전히 좋다라고 붙였고요. 이번 실적을 통해서 지속하는 성장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1,1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전기차용 양극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 양극재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며 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분기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수요는 계속해서 성장하겠지만 메탈 가격이 하락하면서 판가가 하락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나증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44만 6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목표 시가총액 43조 원은 맥스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를 권했고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은 약하다고 본 겁니다. 네, 그럼 에코프로 BM 전날 종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BM 전날 2.5% 오르면서 39만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고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을지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아직까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비슷한 39만 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에코프로입니다. 네, 지주사입니다. 기업 가치의 70%가 에코프로 BM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증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스틸 굿이라고 제목 붙였지만 에코프로는 스틸 배드라고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시면 2분기 매출이 여전히 2조 원을 웃도는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영업이익은 1,700억 원대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리튬 산업은 마진 변동성이 크고요. 또 다른 산업군에서도 앞다퉈서 이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쟁의 강도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지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 건데요. 이 때문에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을 더해도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 의견은 여전히 유지가 됐는데요. 주가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실제 기업 가치와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가총액이 10조 원 미만이었던 구간에서는 저평가 괴리가 컸었기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었지만 최근처럼 20조 원을 넘어선 시점에서는 고평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도 계속해서 흔들림이 크게 나오고 낙폭이 쉽게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는 매수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코프로도 한번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55만 원 선에서 목표 주가 제시됐는데 괴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전날 8% 가까이 급등하면서 120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출발할까요? 예상 체결가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짝 반락이 나올 걸로 예측됩니다. 2%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118만 3천 원에 출발 대기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이었습니다.